예,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입니다. 특검법 관련해서 분명한 반대 의견을 제시했는데 이 역시 야당 일방으로 강행 처리되는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이 특검 법안들은 횟수를 거듭할수록 더욱더 위헌, 위법적인 내용들이 많아집니다. 특검법의 핵심은 정치적인 중립성을 보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특검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당은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야당들만 추천권을 가지는 것은 누가 봐도 중립성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겁니다. 중립성을 훼손하는 겁니다. 아예. 야당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통령과 여당이 한 몸이니까 대통령과 가족을 수사하는 검사를 추천할 때는 여당은 추천권을 박탈하는 것이 공정한 거다. 이게 말이 됩니까?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민주당이 정하는 사람을 검사로 임명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공정한 거다 대놓고 말씀을 해요. 얘기를 듣다 보면 눈이 풀려요. 그런 궤변은 제발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검법에 온갖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다 수사 대상으로 올려두고 기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내용도 수사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이게 무슨 뭐 별건 수사 장려 법안입니까? 야당에서 별건 수사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산적한 민생 법안을 다 밀어두고 최우선적으로 강행 처리해야 될 만큼 이 특검법안이 그렇게 중요하고 긴급한 사안입니까? 우리 국회가 민주화 과정에서 또 경제 성장 과정에서 건전한 감시자 역할을 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해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던 그 시절의 국회를 떠올려 보십시오. 서로 불편한 얘기에도 다 들어주고 왜 의견이 다른지 충분히 논의해서 숙의 절차를 거쳐왔습니다. 표결로 무언가를 처리한다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해왔어요. 그래서 국회법에는 협의라고 써 있으면 사실상 합의해야 하는 거다. 이런 취지로 이해하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해왔던 겁니다. 법문 그대로 해석해서 협의는 했지만 합의는 안 됐으니까 표결해서 처리하겠다. 이게 우리가 가장 피해야 될 모습입니다. 우리 입법권자들의 행동 양식을 국회법에 다 담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기 때문에 국회의 관례와 선례가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선대국회에서 물려준 중요한 유산입니다. 지금 우리 국회의 모습, 우리 법사위 운영 모습을 보십시오. 제가 민주당에 계신 선배 의원님들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회의 올 때마다 싸우고 다투고 반대하고 해야 되니까 참 너무 그게 서글픕니다. 이상입니다.